7월 7일 모두가 염원하고 바라오던 푸바오의 동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쌍바오 자매가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판다국이 되는 걸까요? 푸바오 때는 저기 한 마리가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두 마리가 태어나서 아마 기쁨도 행복도 두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 마리가 태어났을 때보다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뿐이고 통상적으로 그 기간도 하루에서 사흘 정도로 매우 짧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송바오에 따르면 올해 봄 아이바오의 호르몬 변화에 의해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합방이 3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판다들의 특성이 상상인 증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신체 변화나 호르몬 변화, 행동 변화들을 같이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낳기 전까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성상. 예견한 대로 정말 경사가 났네요. 송바오 말대로 우리 쌍바오 점에도 앞으로 판다월드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될 텐데요. 우리의 푸바오 공주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판다의 원래 특성상 쌍둥이나 새쌍둥이를 낳는 경우 대부분 강한 한 마리만 집중적으로 육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아기 바오들은 판다월드에서 할부지들의 애정 넘치는 보살핌과 육아천재 엄마 아이바오 덕분에 푸바오처럼 뜸빵뜸빵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송바오의 편지에 따르면 많은 분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 아이바오와 쌍둥이는 건강한 상태로 안정을 취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육사, 수의사들도 24시간 밀착 관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푸바오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관련한 협의서에 이제 만 4세가 되기 이전에 반환이 되도록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만 3세가 지난 뒤에 그런 협의를 이어갈 겁니다. 그럼 푸바오는 동생들을 두고 중국으로 떠나야 하는 걸까요? 상상만 해도 아쉬운 순간인데요. 과연 쌍바오 자매들은 어떤 이름을 선물받게 될까요? 앞으로 바오 가족들의 기적 같은 미래가 그려지기를 기원합니다.